서남대학 교수라 때부터 지금 가물가물해요. 제가 교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뭐 정치가 어떻다, 뭐 관투가 어떻다 그거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예, 해석하는 거 그거를 주로 여기 나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도 뭐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. 2023년 참 어렵습니다. 제가 어렵다는 거는요, 국민한테 고통스럽다는 소리입니다. 국민이 고통스럽다. 왜 고통스러운가 하는 거죠. 국가는 폭력 집단입니다. 무시무시한 폭력 집단입니다. 그 폭력이 어디서 오느냐? 경찰과 군에서 옵니다. 군에서 오죠. 그거를 전통상은 신분 집단에서 신분 집단이라는 게 결국 권력 집단입니다. 권력을 주는 사람한테 아주 충성하는 로얄티 충성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검수완박해가지고 국정원에 있던 거 다 경찰에 넘기고 경찰이 그겁니다. 이 말은 폭력이 앞으로는 좀 심하겠다 하는 소리가 되고요.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죠. 박정희 대통령 국방산업 자주국방하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켰습니다. 그런데 그 방위산업은 그건 그 칼집에 넣은 칼과 마찬가지였어요. 왜 숨겼습니까? 사실 지금 국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ADD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. 그랬더니 자꾸 나왔어. 얘기하지 마라. 내한테는 없다. 나 지금 하는 거 농사지고 그것뿐이라는 겁니다. 그렇게 숨겼습니다. 그런데 폭력을 휘둘리고 군인데도 폭력 누구보다도 폭력을 잘 압니다. 그런데 폭력을 숨겼습니다. 그런데 그 폭력이 지금 나와가지고요. 뭐 K2 전차가 어떻고 K9 자주포가 어떻고 막 그냥 최고의 뭐 현무 뭐가 나오고 그게 왜 갓집에 들었던 게 왜 나올까 하는 겁니다. 그 뒤에는 폭력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. 폭력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. 별로 오면 이제 국가 기능으로 가겠다 하는 이제 국가의 그 권한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얘기죠. 그런데요, 그 국방 산업이라는 게 그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항상 잘 나가다도 그렇게 끝나면요, 그게 일관성이 없어요. 그리고 국방 산업이라는 게 그렇게 국가를 상대하는 게 돈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. 많이 생기는 게 뭐냐? 기업입니다. 기업이죠. 자, 오늘 그 동아일보의 그 행사 수석인가요? 삼성 반도체요. 연구 지금 6명이 그거를 그 해지겠다고 기분 나쁘다고 중국에 가서 직업을 구하겠다.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반도체가 20%가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데요. 그런데 그게 지금 펑크가 난 겁니다. 그게요. 똑같은 패턴이 탈원전에서 나왔어요. 미시아에가 막혔어요. 탈원전에서 있던 연구 인력을 중국에 빼갔다가 그 사람이 지금 북한에 갔다. 자, 이제 오늘 신문에 드디어 반도체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. 기술 유출, 오늘 행사 수사를 보면 기술 유출이 천 개냐? 뭐 이렇게 많아요. 그럼 국정은 뭐 한 거야?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the new class라는 거를 새로운 계층. 새로운 계층이 뭐냐? 판사, 검사, 테크니션, 공무원, 교수,
요즘 뭐 중이 뭐 연보령은 관심이 없고 재빠스에 관심이 있다. 교회도 지금요 뉴클래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의 저게 안 되는 훈련이 안 된 기독교인들이 북한 갔다가 어디 갔다 그러고 설치고 다닙니다. 이 지식이 썩어 빠진 거예요. 더 뉴클래스가 썩어 빠진 겁니다. 자, 그러면 뉴클래스가 국민을 택할 거냐? 그러면 또 정부를 권력을 택할 거냐? 당연히 권력 택하죠. 이제 뭐, 이거 내각제, 뭐, 그 중선거구제, 그러면 그대로 붙겠죠. 그럼 국민은 뭐야?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. 그럼 폭력을 쓸 수 있잖아요. 그죠? 폭력을 쓰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. 분위기가 돼 있는데, 그렇다면 폭력을 쓰는 게요. 역사를 보면요. 1917년에, 그, 1859년에 엥겔스하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면서요. 영국에서 자본주의 혁명이,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,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요. 근데 그때, 그, 프롤레타리아, 그때 그 자본가라는 거는 세계를 이렇게 기선이 1830년도 이렇게 하면서 기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열린 뉴클래스예요. 그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거뒀던 거예요. 그 사람들이었는데 러시아는 그걸 열린 게 아니라 바친 걸 해가지고 그냥 막 잡아 집어가지고 볼시비키 맨시비키 해가지고 볼시비키 맨시비키 다 죽이고 그랬어요.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바그너그룹이라는 게 경찰 밑에 해가지고 조사받으러 갔던 그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어요. 러시아 사람들의 정서고, 그리고 그게 중국의 정서고 북한의 정서다.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없는데 뭘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거예요. 자, 그러면 내가 한 케이스를 들면서 얘기를 했어요. 오늘 이제 저 이제 이재명 씨가 이제 구속이 될 판이고 이제 저 문재인 씨가 이제 구속이 될 판이에요.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을사늑약이라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2020년 1월 20일 날 우한에서 코로나가 왔죠. 그리고 방역이 시작됐어요. 그리고 집회를 못하겠습니다. 2월 26일 날, 2월 22일이고 226일이 서울시에서 집회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씨가 독재를 한 거예요. 그게 어디서 오냐? 중국 우한에서 온 겁니다. 그러면서 선관위를 건드린 거죠. 선관위 선거할 때 4.15 선거를 하면 그 선거를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때 선관위가요, 선관위 주요 지도부가 9명에서 7명이 있었어요. 그 대통령이 3명, 예보원장 2명입니다. 그 5명이 저쪽입니다. 그래 놓고, 계속 선거를 무효라는 거죠. 그 부정서가 외색 개입까지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국정은 뭘 했습니까? 국정은요, 해외 파트, 그리고 4.15 부정선거 끝나고 12월 달에 해외 파트를 국정원이 못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. 자, 그때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. 그때 외교부가 뭐 했냐? 외교 지도부의 39%가 공석을 나눴어요. 가만히 놨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 오늘 인사를 보면, 서울 고법, 그 다음에 지방법원, 그걸 김명수 알박이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럼 문재인 정권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? 알박이 해가지고 중요한 보직 두 개를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렇죠. 자, 그러면서 그게 코로나 이후에 그게 일어났습니다. 그러면서 선거의 외세 개입이 일어난 겁니다. 자, 이제 이러면 벌써 이러면서 이제 선거 다 끝나고, 이제 남은 게, 저기 나왔습니다. 내각제라든가, 중소,
중대선거구 그선거가 나왔습니다. 자, 여기에서 국민이 원한 대로 갈까요?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쓸까요? 여기 자 이제 폭력을 쓰면 여러분들 좀 바빠질 겁니다. 그리고 경제가 그 사유재산이 흔들리면 국민들은 꼭 지지기 같아요. 요즘 법원이 그랬다든가 뭐 답변 사표 싹 내고 뭐 지들이 그랬잖아요. 요즘 뭐 이렇게 수익을 하면 막 그냥 문제 토끼는 거죠. 이제 그런 현상이 나는데 지금 2023년이 그런 아주 외교권이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김정은이하고 지금 뭐 미국하고 그냥 덜락날락하고 그럼 하고 대학은 뭐야? 자,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가 하는 거를 제가 의문을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고 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런 변수가 나는 해요. 원래 자체가 그래도 오늘 위험한 상황이 오네. 항상 저희들한테 강의 또 좋은 말씀해 주시는 조석천 교수님, 조석천 명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